어서 오십시오.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실입니다. 나는 명군의 유격장군 심의경이라 하오. 대인의 위명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헌데 무슨 일로? 장군 이번엔 서찰을 보고 왔습니다. 이곳이 조선 수군의 번영하니요. 외적과 가장 가까이 있으니 송창 경략께서 군비를 철저히 점검해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면 혹 우리 수군의 군비가 철저하다면 명군이 육로를 통해 외적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당연하지요. 누누이 말했지만 외적과의 강화는 적을 물리치게 한 하나의 계책일 뿐이요. 정말입니까? 그렇고 말고요. 준비! 서마! 정탐에 의하면 이곳 웅포에 크고 작은 배 200여 척, 안골포에도 100여 척, 원포에 80여 척 등 수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이들이 육로의 공격을 받아 바다로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 수군이 한 척도 남김없이... 아, 설명은 그만해도 알겠어. 송응창 경략과 이여송 제독께 잘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 사람은 명군이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기다리며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준비가 아주 철저하구려. 정말 놀랐소이다. 고맙습니다. 특히 군량미 준비는 정말 대단하오. 그렇지 않습니다. 둔전을 일구며 열심히 비축해 놨지만 다른 군영을 돕고 조정에도 보내는 터라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요? 헌데 그렇게 다른 군영까지 도우면서 군량이 없어 배를 골고 있는 우리 명군에게는 어찌 보내지 않는 것이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조정은 물론 연휴 군영을 통틀어 군량미를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이 명군 진영입니다. 보내지 않다니요? 내가 오늘 살펴보니 이곳이 가진 군량미에 비하면 우리에겐 겨우 생색만 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이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니? 창고에 차고 넘치는 군량미를 보았는데도 말이오. 우리 명군이 싸우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오. 이곳에 있는 군량미를 당장 이효성 장군에게 보내시오. 전부 보내라니요. 하면 우리 군사들은 무얼 먹고 싸우라는 겁니까? 외적과 싸우는 주력은 우리 명군이오. 명군이 없이 어찌 조선 수군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오. 이것은 조명연합군 총지휘관인 송창 경략의 폐문이요. 군령을 따르시오. 유격장군! 지금 군비 점검이 아니라 우리 수영을 마비시키는 것입니까?